집에 단호박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걸로 단호박 스콘 오랜만에 만들어 보려고요. 지금 좀 뜨겁긴 한데 이게 그냥 단호박이면 좀 부드러울 것 같은데 제가 밤호박을 사서 밤처럼 퍽퍽해요. 그래서 되게 잘 안 으깨져요. 원래 여기다가 호박씨를 넣는 건데 집에 호박씨가 없어서 대신에 아몬드 슬라이스 넣어주려고요. 이거는 잠시 휴지시켰다가 오븐에 들어갈게요. 방금 냉장고에서 꺼내와가지고 잘라줄 거예요.
이거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이게 밖은 살짝 바삭하긴 한데, 속이 확실히 단호박이 퍽퍽해서 그런지, 속도 진짜 퍽퍽하고 밀도감이 높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소품 같은 것들을 좀 쇼핑을 했는데,
설 연휴가 끝나고 배달이 왔어요. 지금 한번 뜯어보려고요. 제가 이번에 주문한 곳은 언버터라는 곳이고요. 우연히 알게 돼서 여러 가지 쇼핑을 좀 했어요. 제가 이거는 구매를 안한것 같은데 지금 왔거든요. 서비스인가요? 포장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이거는 소품용 튤립이에요. 조화라서 오랫동안 놔둬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제가 다양하게 쓸수 있는 작은 우드 티스푼이에요. 긴 우드 티스푼은 없어서 하나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나몬 스틱이에요. 이렇게 여러 개가 묶음으로 되어 있고요. 색깔이나 크기 같은 게딱 마음에 들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 사봤어요. 이두 개는 캔들 제품이에요. 제가 캔들 제품을 예쁜 거를 사고 싶었는데 심플한 걸로 일단 두개 구매해 봤어요. 짠! 이거는 귀여운 큐브 형태의 캔들이에요. 원래는 이게 좀더큰게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큰 거는 너무 요즘 좀 흔한 것 같아서 작은 걸로 한번 사봤어요. 작으니까 더 귀엽네요. 이것도 되게 귀엽죠? 저는 워낙 연한 분홍색을 좋아해서 연한 분홍색으로 골랐어요. 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소품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봤어요.